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Let free, rest if you like.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네, 아 국수집, 국수, 국수집, 국수집, 국수집 이렇게. 아 횟집, 횟집, 횟집. 아 밥집, 밥집. 약국집, 약국집. 가게집, 가게집. 네, 국수집 사이셔도 붙어요. 횟집 사이셔도 붙어요. 가게집 사이셔도 붙어요. 밥집, 약국집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국어책, 국어책. 아, 영어책, 영어책, 영어책. 아, 불어책, 불어책. 독일어, 독일어책, 독일어책. 아, 일본어, 일본어책, 일본어책. 아, 중국어, 중국어책 이렇게. 아, 국어학사, 국어학사. 아, 국문학사, 국문학사. 국어학자, 국어학자. 아, 국문학자, 국문학자. 아, 국문학자. 아, 그리고 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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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으로란 말은 제 생긴 대로, 그 말이에요. 생긴 대로, 생긴 대로. 국으로, 국으로 가만히 아, 있어라, 있어라 이렇게. 국으로. 제 생긴 대로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네, 국수집, 국수집 사셔도 있어요. 횟집 사셔도 있어요. 밥집, 약국집, 가게집 사셔도 있어요. 예. 국어책, 영어책, 불어책, 독일어책, 일본어책, 중국어책. 국어학사, 국문학사, 국어학자, 국문학자. 아, 국으로, 제 생긴 대로 그 말이에요. 국으로 가만히 있어라. 제 생긴 대로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예. 자, 한번 지나면 똑같은 내용이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아,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나오세요. 짠. 네, 아, 나잉러님 오셨고요. 500님 오셨네요. 네, 송원님 오셨네요. 네, 500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송원님, 500님 어서오세요. 네, 500님, 다량님, 모두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글교정권호 첫 번째, 네, 묘역의 가면입니다. 묘역의 가면. 네. 묘역의 가면. 묘역의 가면. 교정문에 도전하는 묘역에 가면. 네. 아, 산으로 둘러싸여, 산으로 둘러싸여 침묵이 수십 년 흐르는 이곳 잠들지 못하고 뜬눈, 뜬눈은 한 단어죠. 뜬눈은 아마 단어일걸요. 뜬눈으로 지새운다 할 때 뜬눈, 뜬눈, 뜬눈. 네, 단어, 뜬눈, 네, 뜬눈, 뜬눈, 뜬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새울 때 뜬눈이라 그래, 뜬눈. 붙어요, 예. 네. 뜬눈으로 아침을 맞는다. 침묵, 산으로 둘러싸여, 침묵,
침묵 흐르는 그냥 수십 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침묵 흐르는 이곳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침묵 흐르는 이곳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잠들지 못한 게뜬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뜬 눈으로 아침을 맞는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들어서는 발걸음에 숙연함 알리고서 옮기며 들어서는 발걸음에 숙연함 알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애의를 갖춘다.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 알리고서 발걸음에 숙연함 알리고서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들어서는 발걸음 들어서는 발걸음에 들어서는 발걸음에 숙연함 알리고서 옮기며 가슴에 손을 얹고 예의를 갖춘다. 들어서는 마음도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예? 숙연함에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숙연함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애의를 갖춘다 이렇게. 누구 하나 욕심내지 않고 나란히 누워 마음 놓지 못해 자리 지키며 원에 위한 전에 띄고 준다. 누구 하나 욕심내지 않고 나란히 누워 마음 놓지 못해 나란히 누워 마음 놓지 못한 채 나란히 누워 누워 나란히 누워 나란히 누워 마음 놓지 못한 채 나란히 누워 무언에 위안 전해 준다 전하고 있다 무언에 위안 전한다 무언에 위안 전하고 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 전하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스한 온기, 따스한 겹쳐 있잖아요. 따스함으로 일어서라는 용기 심어준다. 따스함으로 일어서라는 용기 심어준다. 이렇게 심어준다. 찾아온 이들에게 따스함으로 일어서라는 용기 심어준다. 이번에 올 때는 기쁜 소식 가져올까? 이번에 올 때는 기쁜 소식 가져올까? 왼발로 맞이하는 애절한 가슴 이렇게 요건 필요 없죠. 예. 이번에 올 때는 기쁜 소식 가져올까? 왼발로 맞이하는 애절한 가슴 예. 빈손으로 찾아오는 가슴 빈손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 예. 죄송한 마음
카드 감고 돌아서며, 맹세하는 가슴, 맹세하는 가슴, 눈물로 사죄하며, 다음에 올 때는 큰 선물,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돌아서며, 맹세하는 가슴, 눈물로 사죄하며, 다음에 올 때는 큰 선물 바치겠습니다. 돌아서며,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돌아서며, 맹세하는 가슴, 눈물로 사죄하며, 다음에 올 때는 큰 선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 자, 읽어볼게요. 자, 나오세요. 아, 긴 시네요. 묘역에서. 예.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묘역에서 송원. 산으로 둘러싸여 침묵이 흐르는 이곳. 뜬눈으로 아침을 맞는다. 들어서는 발걸음도 숙연함에 애의를 갖춘다. 마음 놓지 못한 채 나란히 누워 무언의 유한 전하고 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스함으로 일어서라는 용기 심어준다. 이번에 올 때는 기쁜 소식 가져올까? 맨발로 맞이하는 애절한 가슴. 빈손으로 찾아와 용서를 빌고 또 빌어도 채워줄 수 없는 허전함. 죄송한 마음 가득 안고 돌아서며 맹세하는 가슴. 눈물로 사죄하며 다음에 올 때는 큰 선물 바치겠습니다. 됐죠? 네. 네, 다량님 오셨네요. 네. 아, 다량님 괜찮은가요? 네. 건강은 어떤가요? 네. 자,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운전 조심. 네. 다량님, 별풍선사 하셨네요. Thank you. Pre-Christ if you want. Thank you. 다량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어님들 반갑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아, 성원님, 다량님 어서오세요. 다량님, 송원님, 이제 들어와서 낭송만 감상하겠습니다. 네. 다량님, 송원님, 반가워요. 다량님, 네, 괜찮습니다. 교수님, 목 보호대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리 대밭인데요. 네, 시조입니다. 심리 대밭. 네, 철철철 흘러가는 태화강 둔치에서 빗줄기 몰아치고 둔치에서 빗줄기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내리쳐도 하늘에 기재기하며 고개하는 고개하는
하늘에 키재기하며 고개하는 이 맞을까? 노래하는 이더 낫지 않을까? 노래하는 대나무, 하늘에 기적이하며 노래하는 대나무. 예, 고개보다는 낫겠죠? 예, 철철철 흘러가는 태화강 둔치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내리쳐도 하늘에 기적이하며 노래하는 대나무. 괜찮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자, 음악 나오시고. 네, 다량의 성우님 반가워요. 네, 괜찮습니다. 아, 목 보호대만 하고 있습니다. 네, 다량님, 교수님 감기 걸리셨네요. 힘들겠어요. 요즘 감기 도가다가던데요. 네, 견딜만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동백인데요. 동백이요. 네, 교정벌입니다. 산다목으로 두꺼운 이파리 어긋나. 두꺼운 이파리. 윤채난 긴 타운형의 가장자리 윤나는, 그럴까? 윤나는. 가장자리 톱니. 산다목으로 두꺼운 이파리 어긋나게 달리고, 그래야지. 어긋나게 달리고, 두꺼운 이파리 어긋나게 달리고, 윤채난 긴 타운형에 가장자리 톱니 달린 나무, 이렇게. 꽃은 이른 봄철 잎겨드랑이 가지 끝에 한 개씩 달리는 나무, 이렇게. 열매는 그래야지. 열매는 기름잔에 등장불 밝히는데 쓰였고, 여인들 머리단장에 바르던 나무, 이렇게. 가을에 피면 추백, 겨울에 피면 동백, 봄철에 피면 춘백, 이렇게. 예쁜 꽃에 향기도 좋아 향동백 나무라 부르고, 꽃잎에 붉은색 줄무늬, 붉은색이면 줄무늬 동백나무, 이렇게. 줄무늬 동백나무, 이렇게. 작은 잎과 작은 꽃 피우는
엘레나는 호주 애기 동백 나무 이렇게 넓지 않은 넓지 않은 그 말이지. 넓지 않은 초록 이파리 아주 짙은 검붉은 빛으로 피어나는 흑동백 나무 이렇게 자잘하지만 두꺼운 잎에 수많은 꽃잎이 겹겹이 겹쳐 초겨울 일찍 피는 꽃잎이 피어나는 나무 이렇게 마치 연꽃 드다고로 붙여지 드다고 자객으로 핀드다고 자객으로도 보이는 장미 같은 상구연 동백 이렇게 입 위에 연노랑 무늬 붉은색 연노랑 영노랑 연노랑 색 무늬 붉은색 피우는 무늬 동백 이리취설 동백나무 깊고 짙은 잎사귀에 복륜 무늬가 기품 있고 연분홍 꽃잎이 안쪽 붙어 붙여주고 진한 붉은색 안쪽부터 진한 붉은색 피우며 붉은색 피우는 나무 3월부터 분홍색으로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꽃말 지닌 화려함의 대명사 꽃말 지닌 화려함의 대명사인 금엽 이류 동백나무 이렇게 동백에 눈을 불어서 동백에 눈을 불어서 동백에 눈을 불어서 무늬를 만들었다는 의미. 동백에 눈을 불어서 무늬를 만들었다는 의미. 월이취설인데, 월이취설. 월의취설 와월월 월의취설 취설 월의취설 동백의 취설 거센 바람에 불려 드세게 몰아치는 눈. 눈을 불어서 눈발 동백의 눈발로 무늬를 만들었다는 의미. 눈발로 해야 되겠네. 눈을 불어서가 이상해. 눈발로 동백의 눈발로 무늬를 만들었다는 의미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네. 나오세요.
네, 다량님, 십리대밭 단시 좀 멋지네요. 울산 십리대밭 한번 가봤는데요. 멋지게 시조로 그리셨네요. 성우님, 십리대나무길 시조 맛깔납니다. 네, 아리랑님 오셨네요.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님 반갑습니다. 네. 아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프리콜라스테 퓨르와인, 땡큐. 다량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아리랑님, 네, 다량님, 반갑습니다. 다량님, 붉은 동백, 세심하게 그려내셨네요. 멋지세요. 네. 자, 이번에는, 송호님의 출근하세인데요. 출근하세요. 네. 송호님의 그 시제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죠? 예. 네. 시제가 아주 다양합니다. 출근하세요. 출근. 출근하니까 출근하세요. 출근하세요. 출근 아니야? 출근. 출근. 출근 같아. 예. 출근. 잃어버린 자존심. 처자식 거느린 가장의 어깨에 큰짐 하나 얹혀 있다 그러죠? 얹혀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자존심. 처자식 거느린 가장의 어깨 위에 큰짐 하나 얹혀 있다. 큰짐 하나. 아니, 잃어버린 자존심 요놈이 처자식 거느린 가장 어깨 위에 얹혀 있다 그래야지. 큰 짐으로 얹혀 있다. 그냥 얹혀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존심 요놈이 처자식 거느린 가장의 어깨 위에 얹혀 있다. 이렇게. 어둠을 나오기 위해 사찰을 찾아가기까지 고난의 무게는 가중되어 간다. 예. 어둠을 나오게. 얘기를 할 필요 없겠죠. 그냥 사찰을 찾아가기까지 고난의 무게는 가중되어 간다. 미소짓고 안겨띄고 주는 사랑의 소중함에 발걸음 내디딘다 이렇게 미소 안겨주는 사랑의 소중함에 발걸음 내디딘다. 견디며 올라가는 계단의 의미. 솟아오르고 계단을 견디며 올라가는 계단음이 시련이 힘든 거니까 힘돈안 써도 시련에도 솟아오르고 이렇게 무릎 펴고 일어나 천천히 걷다 보면 솟아나는 물줄기, 이렇게. 무릎 펴고 일어나 천천히 걷다 보면 솟아나는 물줄기, 이렇게. 내일은 양복 입고 남들 출근하는 길 따라, 발길 가볍게 걸어 갔으면 하면 어때? 걸어 갔으면, 예. 이래야 시가 되지. 내일은 양복 입고 남들 출근하는 길 따라 발길 가볍게 걸어갔으면 이렇게 해야죠. 예. 이렇게 해야 시가 되지 않을까요? 예. 출근입니다. 출근.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출근, 송원. 잃어버린 자존심, 처자식 거느린 가장의 어깨 위에 얹혀 있다. 사찰을 찾아가기까지 고난의 무게는 가중되어 간다. 미소 안겨주는 사랑의 소중함에 발걸음 내디딘다. 견디며 올라가는 계단의
계단의 음이 실연에도 솟아오르고 무릎 펴고 일어나 천천히 걷다 보면 솟아나는 물줄기, 내일은 양복 입고 남들 출근하는 길 따라 발길 가볍게 걸어갔으면 이래야 시가 되냐. 예. 네, 영꽃님 오셨네요. 네, 아리랑님 오셨고요. 네, 아리랑님, 영꽃님 어서 오세요. 네, 영꽃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어님들 안녕하세요. 네, 다리랑님, 영꽃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네, 다리랑님, 출근 섬세하게 그리셨네요. 멋지세요. 네, 영꽃님, 다리랑님 괜찮아요. 아리랑님, 출근 절절함이 묻어나는 시네요. 멋져요. 네. 영꼬님 멋져요. 성호님 작작작. 영꼬님 아리랑님 안녕하세요. 다리랑님 영꼬님 목 보호대했어요. 가족들 모르게 풀어놓고 외출 다녀왔어요. 네. 성호님 아리랑님 어서오세요. 네. 자, 이번에는 추위인데요. 추위요. 네. 추위. 네. 추위. 네. 동시인가요? 네. 동시인데요. 자, 교정본임. 동시. 네. 아, 지금은, 지금은 시든, 시들은? 시든. 지금은 시든 꽃밭에서, 지금 시든 꽃밭에서, 난장이 민들레. 난쟁이. 난장이라고 그런가? 난쟁이라고 하지 않아? 난쟁이라고 하지 않아? 난장이라고 그래? 난쟁이라고. 네. 난쟁이 민들레 이렇게. 아, 지금 할 필요 있어 그냥. 시든 꽃밭에서 난쟁이 민들레 춥다고 파닥파닥 이러면 되잖아. 어. 길가는 패딩 모자 그러면 되잖아. 길가는 패딩 모자. 바람이 미워 기세우고 파닥파닥. 예. 네. 이러면 되잖아요. 어. 추위. 추위. 초겨울 할까? 초겨울. 네. 나오세요. 초겨울. 꿈백. 시든 꽃밭에서 난쟁이 민들레 춥다고 파닥파닥. 길 가는 패딩 모자. 바람이 미워 기세우고 파닥파닥. 됐죠? 네, 성호님, 영꼬님 어서오세요. 아, 교정 감사합니다. 아리랑님, 네, 성호님 반가워요. 네, 오백님, 다리랑님 작품 없나 봅니다. 네, 다리랑님 동시 배움합니다. 멋져요. 네, 성호님 동시도 맛깔납니다. 네. 자,
아, 이번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자, 그랬으면 좋겠다. 송원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산모롱이, 아, 부처죠. 산모롱이에 걸터 앉아 붙어요. 산모롱이에 걸터 앉아, 내려다보는 산세의 아름다움, 예, 아름다움. 한폭의 수채화는 쓰지 않기로 했죠. 예. 한폭의 수채화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네,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산모롱이에 걸터 앉아, 내려다보는 산세의 아름다움. 아, 요건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그대 마음, 그렸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산모링에 걸터 앉아 내려다보는 산세 아름다움. 그대 마음 그렸다고.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돼.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하늘에 떠가는 저 먹구름. 어디쯤 가야 내려올까? 어디쯤 가야 내려올까? 미리 알려주며 걱정 없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미리 알려주며 걱정 없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예. 긴긴 밤, 소쩍새 우는 그리움에 입술 말라 목이 메어도 옥기참이며 기다리고 있던 말 속삭여 주겠다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 방긋 웃는 모습에 가슴 설레던 추억 꺼내들며 행복해하는 이 마음 잊지 않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소낙비 내리는 질퍽한 길, 발등이 젖어와도 따스한 손길 내밀어 주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늦은 밤, 늦은 밤, 하얀 달빛 아래 반짝이는 별들의 미소 금방이라도 살포시 그대 곁으로 온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 자, 제목이 그랬으면 좋겠다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그랬으면 좋겠다. 송원. 산모롱이 걸터앉아 내려다보는 산세의 아름다움. 그대 마음 그렸다고. 하늘에 떠가는 저목구름 어디쯤 가야 내려올까? 미리 알려주며 걱정 없다고.
긴긴 밤 소쪽 세우는 그리움에 입술 말라 목이 메어도 옷깃 참이며 기다리고 있다는 말 속삭여 주겠다고. 방긋 웃는 모습에 가슴 설레던 추억 꺼내들며 행복해하는 이 마음 잊지 않겠다고. 소낙비 내리는 질퍽한 길, 발등이 쳐져와도 따스한 손길 내밀어 반겨주겠다고. 늦은 밤 하얀 달빛 아래 반짝이는 별들의 미소, 금방이라도 살포시 그대 곁으로 온다고, 오겠다고. 그대 들어오겠다고 그랬으면 좋겠다. 됐죠? 네, 다리향님, 연꼬님 쉬엄쉬엄 하세요. 네. 연꼬님 희망하는 기쁨 선물입니다. 아, 포근한 시, 아, 평화로운 그 자리가 멋져요. 멋져, 짝짝짝. 송호님 교정 감사합니다. 다리향님, 그랬으면 좋겠다. 제목부터 멋지네요. 감상 잘했습니다. 네, 아리랑님 그랬으면 좋겠다. 시심 예뻐요. 예,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수필이네요. 네, 교정본입니다. 네, 첫사랑님의 요르단인데요. 요르단. 네, 요르단. 요르단이 요르단이 어디 있죠? 요르단이 많이 들어본 나라 이름이네. 요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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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 아, 홍해. 홍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옆이네요. 시리아. 시리아하고 이라크, 이스라엘 사이에 있구만. 요르단이. 사우디아라비아 완전히 가운데네. 에?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가 다 맞물려 있네. 와. 완전히 중앙이네, 중앙. 예. 요르단이 완전히 중앙이야, 중앙. 그러네요. 예. 자, 요르단입니다. 때는 봄날의 기운이,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는 때였다. 때였다. 이래야지. 예. 아, 봄날의 기운이 느껴지는 때였다. 아, 마음속에서 오는 길목에서, 마음의 길목에서, 마음속 길목에서, 서성이는 그리움 같은 느낌을, 주는 날. 서아시아의 아라비아 반도 북 북부에 있는 아랍 왕국, 왕국을 여행하게 되었다. 이래야 돼. 네.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이펀 군주국, 정식 명칭은 요르단 하삼 왕국이다. 이다. 아라비아 종족 구성은 아랍인이 98%,
그냥 정적 구성은 그냥 정적 구성이라니. 정적 구성은 아랍인이 98%, 아르메니아인이 1%, 체르게스인이 1%, 1%. 뭐야? 괜히 1%, 1%였다. 이렇게.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 나라. 마음까지 알차게 다가오는 향긋한 생각으로, 덫을 했다. 이곳에서 모래놀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요르단 공용어는 아랍어이고, 종교는 92%가 이슬람교였고, 기독교는 6%, 기타 2% 정도였다. 기독교는 6%, 기타 종교는 2% 정도였다. 주요 산업은 농업과 관공업이었다. 중동 내륙의 교통 중심지로 국제 항공 노선과 통신망이 잘 발달되어 있었다. 요르단의 정체는 국왕 중심제의 입헌 군주제이고, 의회는 양원제로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 55석과 임기 4년의 하원 110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요르단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훌륭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 요르단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 되죠. 나는 요르단에 입성한 길에서 길 따라가는 것이 몹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한 듯했다. 왜냐하면 사막의 모래 자체가
모래를 모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계곡에 푸른 나무들이 작은 키로 듬성듬성 서 있어서 너무나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몇 시간쯤 지나고 보니 어느새 도란도란 훈훈한 분위기의 아름다운 모습이 눈앞에 전개되어 매우 좋았다. 깨끗한 상태로 계속 이어진 모습이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마음에 들었다. 깨끗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전경이 생각보다는 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고,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고 보았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이렇게. 호텔에 짐을 내려놓고 시간에는 호텔 로비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어느덧 해가 섞였다 이렇게 그 사이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한 방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 각자 내일을 위해 일정을 맞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자 잠시 현지 가이드와 상담했다. 그 결과 유명한 페트라로 가기로 결정 지었다. 나는 용감하게 27명의 인솔자로 여기까지 왔다. 생각해보니 생각할수록 내 자신이 대견해 보였다. 무엇이든지 내 허락 없이는 없었으니까. 현지 가이드가 날 여왕처럼 대하는 태도가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이렇게 감사할 뿐이었다 감사할 뿐이었다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을 위해 각각 자기 방으로 가서 쉬고 있는데 쉬었다. 방으로 가서 쉬었다. 호텔 분위기가 정말 멋졌다. 깨끗한 욕실, 인테리어에 디자인 변기가 인상적이었다. 또, 딱 맞는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다. 꼭 필요한 곳에서,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꼭 필요한 곳에는 곳마다 꼭 필요한 곳마다 제대로 갖추고 있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엔 혼자서 방을 이번엔 혼자서 방을 썼다. 거기에 화려하게 장식된 방 안에 인테리어를 보면서 혼자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멋진 여행을 하다니 매우 감사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렇게 이의가 있네요. 네, 교정본. 자, 오늘은 일정에 아 오늘 일정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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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오늘 일정은 그 유명한 페트라를 만나는 것이었다. 이렇게 페트라로 향하는 마음이 몹시 기뻤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페트라는 나바테이안이 건설한 사막에 있는 고대 대상 도시이다.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홍해와 흑해 사이에 있다. 이곳은 이집트, 아라비아, 시리아와 페니키아 사이에 중요한 교차점이다. 그래서 번영을 누려왔다. 페트라의 건물, 페트라의 건물들은 바이산을 반쯤 깎아서 까에 기역이 2개.
까의 기억이 두 개. 까까서 만들었다고. 만들었다. 좁은 통로와 수많은 협곡이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쌓여 있어. 쌓여 있다. 고대 동방 전통과 헬레니즘,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곳,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치가 있는, 인력주 중 하나이다. 페트라 지역의 과거 문명을, 페트라 지역은 과거 문명을 아주 특별하게 증언하고 있다. 우말 아마드의 구리 광산과 지하 갱도는 기원전 4세기 광산 건축물의 탁월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우에댐과 두트림 터널, 수로, 수도, 집수지, 물탱크 등은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 사이에 치수 기술을 보여주는 탁월한 유적이다. 이곳은 등재 등재 유산이 된 이후 크게 증가한 관객들의 방문으로 시달리고 있다. 페트라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돌이라는,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돌이란 뜻이다. 또한 바위를 의미하고 있다. 셀라도 히브리어로 바위를, 페트라라는 바위의 도시인 셈이다. 198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영국의 시인 존 윌리엄 버건이 페트라를 영원의 절반만큼 오래된 장밋빛 같은 붉은 도시라고 노래한 바 있다.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인디아나 존스 마지막 성배 1989년 촬영 장소로도 유명하다. 이런저런 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 듣고 나니 더 의미 깊은 유적지로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페트라 안에서는 조랑물 타고 오고 가는 길이
오고 가는 길이 재미있어 재미있어 보였다. 재미있어 보였다.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진 페트라의 엄청난 돌 조각들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뭐라 표현할 수조차 없는 모습. 찬란하게 빛나는 이곳 정말 환상적이었다. 정심은 미리 예약된 양갈비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먹는 것도? 이건 올 필요 없지. 여기에는 양파, 피망, 토마토 등 다양한 종류의 이 나라에는 양갈비였다 등 다양한 종류의 구이들이 특색인 구이, 다양한 종류의 구이, 구이뿐만 아니라 특색 있는 음식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다.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기분 좋게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다. 사랑하는 마음을 뒤에 남겨놓고 공항으로 오는 길, 공항으로 오는 길, 사막에서 모세의 샘, 사막 도중에 있는 모세의 섬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정말 신기한 모습이었다. 겉은 모래와 돌뿐인데, 밑에서는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모세의 샘물은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식물 등을 키우고 있었다. 석회수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냥 흐르고 있는 물 아까웠다 그래야지. 아까웠다. 그뿐인가. 모래바람에 시야가 보이지 않았다.
시야가 보이지? 보이지 않았다. 아, 이렇게 엄청난 곳곳이 전혀 색깔이 다른 것도, 이렇게 엄청난 곳곳이 전혀 색깔이 다른 것도 요르단만의 독특한 모습이었다. 역시 이 나라 역시 요르단 여행은 잘 왔다는 여운이 남는다. 역시 요르단 여행은 잘 왔다 갔다는 여운이 남는다. 볼거리가 많고,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는 나라. 배울 점도 많았다. 이렇게. 멋진 나라, 요르단이요. 안녕. 그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자, 여러분 작품 다 했는데요. 네. 자, 여러분 작품 다한것 같습니다. 네. 자, 음악 나오시고요. 네, 아리랑님, 그랬으면 좋겠다. 시심해 보여. 네. 송호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영꼬님, 다리앙님, 포시런 선생님들, 15일 오시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다리앙님, 영꼬님, 저는 기차표 예매를 했는데요. 어제 사고로 남편이 허락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진영 언니 집 가기로 했었는데요. 네. 아, 영꼬님, 멋져요. 네. 네. 올라가 버렸어. 영꼬님, 흑흑. 네. 영꼬님, 첫사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랑님, 첫사랑님, 어서오세요. 다리랑님, 푸비언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네. 첫사랑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어님들, 반갑소. 늦었습니다. 네. 첫사랑님, 노현이님, 아리랑님, 다리랑님, 반갑습니다. 네, 최사랑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requesting pure wine. Thank you. 네, 송호님, 최사랑님 어서 오세요. 영꼬님, 멋진 여행을 수필로 가감없이 보여주는 최사랑님 감사합니다. 착착착 배움합니다. 촬영 장소로 오타 있다고? 네, 고치겠습니다. 네. 다량님, 저도 3편 보냈습니다. 네. 네, 최사랑님, 교수님, 긴 수필 교정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최사랑님, 문어님들 지루한 시간이었죠. 격려 감사드립니다. 네, 다리앙님, 제 작품 내일 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송호님, 출근하세요. 네, 교정 안한것 같은데요. 출근하세요를 교정하는 것 같다고? 어?
출근하세요 했는데 안 했다고? 출근했잖아. 여기 했잖아요. 잃어버린 자존심, 처자식 거느린 가장이었기에 얹혀 있다 했는데요. 출근하세요 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야? 아까 할때 자리에 없었어요? 네. 물망초님, 네, 별풍선 쏘셨네요. 땡큐. 네. 물망초님, 교수님, 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사랑님, 일어나니,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영권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다량님, 송호님, 아까 출근했어요. 했어요. 네. 네, 뭔 말이요? 진짜. 네, 물망친 첫사랑님, 다리향님, 송원님 반가워요. 다리향님, 윤하나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자, 음악 들으시고요. 네, 물망초님 오바로 왔어요. 아리랑님, 물망초님 반갑습니다. 네, 물망초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네, 물망초님 아리랑님, 다리랑님 이상 없는지요? 궁금해요. 네, 최사랑 교수님 감기 걸려서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물망초님 교수님 감기 걸리셨군요. 어떡해요. 네, 최사랑님 이번 감기는 기침 감기인가 봐요. 네, 자. 이번에는 눈 내리는 날인데요. 눈 내리는 날이요. 다리양님의 눈 내리는 날. 뭐야? 시조인가요? 시조 같은데요. 자, 교정. 시조예요? 시조? 자, 시조입니다. 자, 오래전 약속들이 일제히 일어선다. 3434. 묻어둔 그리움도 소복이 쌓아놓고,
기다림 한 올씩 풀어, 한 올씩 풀어, 길목마다 뿌린다. 잔주름 그늘마저 소로시 덮어놓고 나직이 불러댄다. 낯익은 목소리가 그날에 함께 불렀던 보헤미안 랩소디. 첫사랑 그 수줍음 두 볼을 달궈놓고 가슴속 붙여요. 옛 이야기가 좀 그래. 독백송이. 가슴속 독백송이 그럴까? 독백송이 하얗게 쏟아내면 독백송이 독백 가슴속 독백꽃잎 하얗게 쏟아내면 바람이 전하는 시어 먼 곳까지 나른다 그럴까? 나른다 이렇게. 예? 자, 눈 내리는 날, 예. 오래전 약속들이 일제히 일어서면, 묻어둔 그리움을 소복이 쌓아놓고, 기다림, 그리움, 여기가 그리움이어야 될것 같은데. 그리움 한 올씩 풀어. 여기가 보고픔을 소복이 쌓아놓고 그리움 한 올씩 풀어 길목마다 뿌린다 이렇게 됐죠? 잔주름 그늘마저 추억의 그늘마저, 추억자리 아니야? 추억의 그늘마저 소로시 덮어놓고 나직이 불러낸다. 낯익은 목소리로 그날에 함께 불렀던 보헤미안 랩소디 이렇게. 첫사랑 그 수줍음 두 볼을 달궈놓고 가슴속 독백꽃잎 하얗게 쏟아내면 바람이 전하는 시어 눈보라 전하는 시어 눈보라 눈발이 전하는 시어 눈발이 전하는 시어 먼 곳까지 나른다. 이렇게 할까요? 네. 아,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 내리는 날, 나오세요. 짠! 눈 내리는 날, 달해양. 오래전 약속들이 일제히 일어서면 묻어둔 보고품을 소복이 쌓아놓고 그리움 한 올씩 풀어 길목마다 뿌린다. 추억의 그늘마저 소로시 덮어놓고 나직이 불러댄다. 낯익은 목소리로 그날에 함께 불렀던 보헤미안 랩소디. 첫사랑 그 수줍음 두 볼을 달궈놓고 가슴속 독백꽃잎 하얗게 쏟아내면 눈발이 전하는 시어 먼 곳까지 나른다. 됐죠? 네.
네, 다리양님 별풍선 완벽 그 자체 쏴주셨네요. 땡큐. 프리퀘스트 휘로한 땡큐. 물망초님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금 조심스레 지켜봐야 해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예, 물망초님 눈 내리는 날 정감 어린 추억. 아, 멋지네요. 영꼬님 눈 내리는 날 시조로 풀어내는 다리양님 멋져요. 작작작. 다리양님 일어나니 고마워요. 아리랑님 눈 내리는 날 시조 멋집니다. 네. 다리양님 영꼬님 경력 고마워요. 송호님 눈 내리는 날 아름답게 그리신 시조입니다. 다리양님 아리랑님 감사해요. 네, 다리양 송호님 고마워요. 네, 송호님 별풍선 사주셨네요. 땡큐 프리쿠라 이르케리스테 피루완 땡큐. 네, 물망초님 추억 실은 멋지시네요. 네.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의 충격인가?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의 충격인가? 커피 한 잔의 충격,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이, 한 잔, 네, 읽어볼까요, 일단? 그녀는 영화처럼, 그것도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네. 쿵쿵 한 번으로, 쿵쿵 한 번으로는 속이 풀리지 않았나. 두 번째는 잼 날리듯. 네. 시트와 핸들 번갈아가며, 웨이브하는 몸, 간신히 달래 묶었다. 창문 스르르 여는 손끝에 숨죽이던 그리움. 순서가 뒤바뀐 채 솟구친다. 그냥 솟구친다. 이렇게. 똑같이 할수 없기에 우아하게 창문 똑똑 두드리며 인사 건넨다. 네. 어이없다는 눈빛, 어이없다는 눈빛, 예술의 전당 갓 위에 올려다보며 한숨 말아 올린다. 어떤 듯 예술의 전당을 할 필요 있나? 어이없다는 눈빛, 어렵다는 눈빛, 어이없다는 눈길, 어렵다는 눈빛 올려다보며 한숨 말아 올린다. 손에 든한 잔의 커피. 커피가 그연 오두마니 앉혀놓았는지. 손에 든한 잔의 커피가 흰 서리와 주름. 손에 든한 잔의 커피가 그냥 손에 든한 잔의 커피와 흰 서리와 주름으로 나이를 가늠하게 한다 이렇게. 나이를 가늠하게 한다 이렇게. 어르신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어르신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묵묵부답이다. 그 틈에 홀짝홀짝 갓세게 쓴 말, 목 타고 내려가면, 목 타고 내려간다. 그 사이 홀짝홀짝 갓세게 쓴 맛이 목 타고 내려간다. 예. 진정시켰던 심장마저 요동치려 해, 간신히 달려놓고 긴급속보를 날린다. 속살같이? 화살같이라고 해야지, 화살같이. 달려와 일사천리로
일 처리하는 사이. 낯익은 남자도 옆에 서 있다. 송곳처럼 날 세운 한마디. 그 여인의 한마디가 그 여인의 가슴을 관통시켰다. 운전할 나이도 지났네, 이 아줌마. 분노가 차 문을 쾅 닫더니 토닥토닥 어깨 닫더니 차문쾅 닫더니 손 내민다 그래.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홀짝홀짝 아픈 시간을 그렇게 달래는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어스름력이 더 깊이 파묻히고 얼룩진 마음 염려가며 그 시간도 그 시간 염려가며 얼룩진 마음 염려가며 그 시간 꿰매다가 불빛 속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그러면 되겠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와, 기네요. 엄청 기네요. 우와, 시가 엄청 길어요. 커피 한 잔의 충격. 인가 할 필요 없게 커피 한 잔의 충격. 이렇게.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커피 한 잔의 충격. 달해양. 그녀는 영화처럼 그것도 뒤에서 말을 걸어왔다. 쿵쿵. 한 번으로는 속이 풀리지 않았나. 두 번째는 잼 날리듯. 시트와 핸들 번갈아가며 웨이브하는 몸. 간신히 달래 묶었다. 다시 묶는다. 묶었다. 간신히 달래 묶는다. 창문 스르르 여는 손끝에 숨죽이던 그리움 순서가 뒤바뀐 채 솟구친다. 똑같이 할수 없기에 우아하게 창문 똑똑 두드리며 인사 건넨다. 어이없다는 눈빛 올려다보며 한숨 말아 올린다. 손에 든한 잔의 커피가 흰서리와 주름으로 나이를 가늠하게 한다. 어르신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묵묵부답이다. 그 사이 홀짝홀짝 갈색의 쓴맛이 목타고 내려간다. 진정시켰던 심장마저 요동치레해 간신히 달래놓고 긴급 속보를 날린다. 화살같이 달려와 일사천리로 일 처리하는 사이. 화살이 달려와 할까? 화살이 달려와. 화살이 달려와. 화살같이 달려와. 낯익은 남자도 옆에 서 있다. 곁에 서 있다. 곁에 서 있다. 곁에 서 있다. 송곳처럼 날새운 한마디가 그 여인의 가슴을 관통시켰다. 운전할 나이도 지났네, 이 아줌마. 분노가 차문을 쾅 닫더니 손 내민다. 여전히 손에서 놓지 못하고 홀짝홀짝. 아픈 시간을 그렇게 달래는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어스름력이 더 깊이 파묻히고 얼룩진 마음 여며가며 그 시간 꿰매다가 불빛 속으로 돌아선다. 됐죠?
네, 꿈백님, 다량님 반가워요. 첫사랑님, 꿈백님 어서 오세요. 꿈백님, 노현이님 반가워요. 인원언니 반가워요. 네, 부배님 반가워요. 네. 아리랑님, 꿈백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꿈백님, 아리랑님 반가워요. 다량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첫사랑이 긴 시심이 나폴라폴 예뻐요. 작작작. 다량님, 문우님들 업 한번 하세요. 네. 업 한번 하세요. 네. 12시에 또 한번 하세요. 다량님, 부변이 고마워요. 네, 아량님, 커피 한 잔의 시에서 느껴지는 게 맞네요. 멋져요. 네. 물망초님, 한 잔의 커피 속에 차사고의 얼룩진 마음, 상처의 향을 다 마시며 꿰매었군요. 네, 송호님, 사고도 예쁘게 그린 시심 아름답습니다. 다량님, 아리랑님, 어제 사고 난거 써봤어요. 그 여인이 커피 마시면서 운전하다가 사고 냈나 봐요. 네. 송호님, 꿈백님 어서 오세요. 네. 다량님, 유난언니 고마워요. 다량님, 송호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어제는 이제는 묻는다요? 이제는 묻는다. 네. 이제는 묻는다. 네. 첫사랑님, 교수님 엉터리로 막 써본 거 있는데요. 보내볼까요? 네. 무조건 보내십시오. 네. 아량님, 어이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제는 묻는다. 아직도 캠퍼스 그 자리에, 그래야지. 캠퍼스 그 자리에, 아직도 캠퍼스 그 자리에 풋풋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캠퍼스 그 자리에 풋풋한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래야지. 캠퍼스 그 자리에 풋풋한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렇게. 가슴속은 붙어요. 긴 세월 가슴속, 숨겨놓았던 이야기 보따리 품에 안고 숨겨놓았던 추억보따리지? 추억보따리 품에 안고 그곳을 찾아 나선다. 예. 세상에 홀로서기 하던 그날도 스르르 손 내밀어 주며 보폭 맞추었지. 홀로서기 하던 그날도 세상에 안 해도 되겠지. 홀로 서기 하던 그날도 스르르 손 내밀며 스르르 손 내밀며 보폭 맞췄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전히 여전히 깊숙이 또아리 틀고 앉아, 낯선 바람을 향기에 띄워보내고, 낯선 바람에 향기 띄워보내고, 하얀 솜털 날릴 때, 하얀 솜털 날릴 때마다 찾아든 날릴 때마다 찾아든 설렘 찾아든 찾아 찾아든 설렘 앨범 속에서 숨죽이면 첫 페이지에
그리움 얹어 놓는다, 놓는다. 얹어 때마다 얹어 새 페이지에 그리움 얹어 놓았다 해야 하니? 얹어 놓았다. 첫눈 내리던 날 플랫폼에서 손짓하며 향기는 솟으니까 손짓하며 지금을 기억하라던 그 미소, 그 미소, 어느덧이죠, 어느덧 바바리 코트의 중년 모습으로, 중년 바바리 코트의 중년이 되어 수평선 위에 서 있다. 수평선 위에 서 있다. 아릿하게 가슴에 남을 이토록 아릿하게 가슴에 남을 줄이야. 잿빛 하늘이 슬프게 보이는 날 설피 지나치는 그 그림자. 잿빛 하늘이 슬프게 보이는 날, 설피 지나치는 그 그림자, 예? 문득문득 추억이 문득문득 그냥 고개 들어서 그 이름 달 보드레한 밤, 그 이름 달 보드레한 밤차한 잔에 담아. 먼 곳까지 파도에 띄워보낸다. 이러면 되죠. 자, 이러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의시도 기네요. 이제는 묻는다, 보낸다, 그래야 하냐? 이제는 떠나 보낸다, 이래야 이제는. 이제는 떠나보낸다. 이제는 그냥 이제는으로도 될까?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문득 고개 들어서 그 이름 달보들이한 밤 담아 뭔가지 파도에 튀어버린 이제는 더 되네. 이제는도 괜찮죠?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이제는 달의 양 캠퍼스 그 자리에 풋풋한 흔적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을까? 긴 세월 가슴속 숨겨놓았던 추억 보따리 품에 안고 그곳을 찾아 나선다. 홀로서기 하던 그날도 스르르 손 내밀며 포폭 맞추었지.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여전히 깊숙이 또아리 틀고 앉아 낯선 바람에 향기 띄워보내고 하얀 솜털 날릴 때마다 찾아든 설렘. 앨범 속에서 숨죽이면 첫 페이지에 그리움 얹어 놓았다. 첫눈 내리던 날 플랫폼에서 손짓하며 지금을 기억하라던 그 미소. 어느덧 바바리 코트의 중년이 되어 수평선 위에 서 있다. 이토록 아릿하게 가슴에 남을 줄이야. 잿빛 하늘이 슬프게 보이는 날, 보이던 보이는 날, 설핏 스치는 그 그림자. 문득 고개 들어서 그 이름 달 보드레한 밤차한 잔에 담아, 차한 잔에 담아, 차한 잔에 담아. 먼 곳까지 파도에 띄어 보낸다. 됐죠?
네. 첫사랑이 우와 멋집니다. 다리양님 시심이 다양하게 많이 쓰셨네요. 네, 다리양님 교수님 교정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부변이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격려 고마워요. 네. 꿈백님 다리양님 부지런하십니다. 예, 아리랑님 다리양님 천상 시인이네요. 애자남이 묻어나는 시심 멋져요. 예, 송원님 이제는 시어들이 향기가 있어요. 멋져요. 다리양님 꿈백언니가 부지런하죠. 고마워요. 네, 다리양님 다잘 쓰셨습니다. 다리양님. 다리양님, 아리랑님 크나큰 칭찬이네요. 격려의 힘을 얻습니다. 네. 다리양님, 송원님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부변이 무너지게 많이 배웁니다. 물망천님, 이제는 추억 묻었던 그 추억자리 떠나보내야 하는 절절함을 아롱진 눈시울로 흘러보낸 시심 예뻐요. 다리양님, 인원은 이제는 조금씩 모든 것을 정리할 나이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네, 첫사랑님의 당신인데요. 시인가요? 네. 자,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네, 시입니다. 당신이요? 당신이요? 앞장서 가지 뛰고 마오. 네, 그 길은 좁고, 험하기도 했었지. 뒤떨어진다고, 뒤떨어진다고. 뭐든 뛰고 개, 다는 아니거든. 표현할수록 맛은 더 진하게 나지. 표현할수록 맛은 더 진하게 나지. 잊혀진 사인들 고개 들고 다쓸 수조차 없이 다쓸 띄고 수조차 없이 어느 세상 한가운데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 연분홍 촉촉이 물들이며 살았던 그 시절이 마냥 좋았는데, 기나긴 시간 속에 푸른 꿈 꾸며 살포시 계란 속에 푸른 꿈꾸며 살포시 살포시 마주하면 푸른 꿈 꾸며 살포시 마주하면 아리데튼 세월 아니지 세월 아리데튼 세월이 떠오르겠지 세월이 떠오르거든 이렇게 차 한잔 속에서도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 언젠가는 꽃길, 함께, 걸을 수 있겠지. 그 시절, 아픔을, 뜬눈으로 지새우며, 걸어왔거든 이렇게 추억 속에 버무려 놓았지 예. 진정한 강자는 표현하지 않고 느낌조차 지혜로 만든다지 진정한 요거는 하지 말고 그냥 느낌조차 지혜로 만들며, 느낌조차 그리움처럼
속으로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거든. 어느새 겨울이 왔어. 지난 계절을 회상하며, 지난 계절을 지난 계절을 회상하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쓸쓸함을 바라보면서 느낌표 하나 찍어. 저 구름에 흘려. 느낌표 하나 찍어. 저 구름에 흘려 보내도 될까? 아니야, 아니야. 무심히 보낼 수는 없어. 이렇게. 애정을 더듬어 숨죽이며 입 맞추고 있거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는 반점 찍어주고. 이러면 시가 될것 같은데요. 당신, 어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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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일까? 첫사랑일까? 첫사랑 같기도 한데. 첫사랑 아니야? 첫사랑? 첫사랑 같기도 해. 일단 첫사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첫사랑이요? 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반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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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반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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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그러면 당신이 낫고, 당신. 당신으로 하죠, 그냥. 예. 읽어볼게요. 당신. 첫사랑, 앞장서 가지 마오. 그 일은 좁고 험하기도 했었지. 뒤떨어진다고 모든 게 다는 아니거든. 표현할수록 맛은 더 진하게 나지. 잊혀진 사연 고개 들고 다 스스로조차 없이 어느 세상 한가운데 부드럽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 연분홍 촉촉이 물들이며 살았던 그 시절이 마냥 좋았는데 기나긴 시간 속에 푸른 꿈꾸며 살포시 마주하면 아리댔던 세월이 떠오르거든. 차 한잔 속에서도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 언젠가는 꽃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겠지. 그 시절 아픔을 뜻눈으로 지새우며 걸어왔거든. 촉 속에 버무려 놓았지. 느낌조차 지혜로 만들며 물소리조차 그리움처럼 속으로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거든. 어느새 겨울이 왔어. 지나간 계절을 회상하며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쓸쓸함을 바라보면서 느낌표 하나 찍어 저 구름에 흘려보내도 될까? 아니야, 무심히 보낼 수는 없어. 애정을 더듬어 숨죽이며 입 맞추고 있거든. 됐는데요? 예, 멋지네요. 네, 멋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거다 했죠? 네, 이건 남은 것 같은데요? 예, 그대뿐이라서. 네. 이거 하면 다 했죠? 안한분 없죠? 네. 안한분 없죠? 그대뿐이라서. 강섭해 나붓기는 갈대숲 따라 묵묵히 거닐던 뒷모습 여태 잊혀지질 않네요. 예. 강숲에 나붓기는 갈대숲 따라 묵묵히 거닐던 그대의 뒷모습 여태 잊혀지질 않네요. 가능하죠? 예. 그대뿐이라서 여덟 번째. 강섭해 나붓기는 갈대숲 따라 묵묵히 거닐던 그대 뒷모습 여태 잊혀지질 않네요. 됐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조 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품 효 읽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짠짠짠. 정조효 백일장 문학상 수상작품 효 박덕은 젖은 모래를 키운다. 아무리 달래도 따끔거리는 울음주머니로 두려움에 끌려가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던진 눈물이 먼 길을 되짚어가듯 갯벌이 시커멓게 휩쓸리는 동안에도 어쩌자고 빈집은 떠나지 못한 눈빛만 가로눕히는지 살 밖으로 빠져나가는 발자국들 떨며 누군가를 기다리지만 가슴은 한쪽으로만 무거워진다. 불구의 목숨이라도 두근두근 달아나선 지 오래 헛것처럼 당신 가는 그곳 오늘도 서성거린다. 그리움 속으로 까마득이 소외된 시간은 묽은 막을 모래 위로 켜켜이 쌓아가고 수평선 안쪽으로 번지는 노을은 깊어가는 채 무게로 점차 가라앉는다. 온몸을 울려 흰빛으로 남을 먼 훗날, 상은 아물어가는 지상의 밤은 그때서야 모든 걸 환히 읽어낼 수 있으리. 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송어님, 아리랑님, 초사랑님, 물망초님, 라잉너님, 꿈백님, 그리고 왔다 간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리향님, 아리랑님, 첫사랑님, 물망초님, 송어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자, 그리고, 올해 내에 문학상, 서너 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짠짠짠.